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터넷 같은 데 떠도는 정보를 보면은 저번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귀신은 뭐 사람 많은 데를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뭐 노래를 좋아해갖고 노래방이나 뭐 클럽, 녹음실이나 피아노 연습실 같은 음악 작업하는 곳에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귀신이 좋아하는 특정 장소가 있나요? 있죠. 뭐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병원이나 종교단체, 교회나 성당. 아, 진짜 교회랑 성당에도 귀신이 있어요? 그럼요. 똑같이 주기동네 은상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귀신이요? 그럼요. 놀리려고, 장난치려고. 교회는 뭐 성스러워서 못 가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든 사람이 많고 그런 곳이 좋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악한 마음,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게 지저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귀신보다 더 못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살인자나 이런 아동, 이런 성폭력 범죄자나 이런 범죄자분들. 그러면 그런 장소들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을까요? 피하는 게 맞죠. 본인네가 이거를 이겨내서 어떻게 뭐 해결할 거 아니면 직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가지 않는 게 맞는 거고, 혹시라도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조심하는 게 맞죠. 그럼 그런 장소를 부득이하게 가게 됐다 하면 귀신이 따라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면 장례식장 갔을 경우에 부정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많이 보편적, 그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굵은 소금과 고춧가루 해서 뒤로 뿌리거나, 다른 이런 장례식장 아니어도 조금 내가 부정한 곳에 좀간것 같다, 기운 쪽으로 느낌이 안 좋다 싶으면 차에 타기 전에 침을 세번 뱉고 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거는 꼭 조심해야 된다.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만약에 조심 그런 곳을 가야 한다 하면 우선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그곳에 가가지고 뭔가를 행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절대 부정적인 걸 하면 안 되는 거고, 장난을 쳐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몸수나 뭐가 이렇게 안 좋거나 그러면 절대 거기 가서 음식이나 이런 것도 섭취하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오랫동안 있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오시는 게 맞죠. 꼭이 영상을 참고해서 다들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